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사실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요 카카오톡이 문제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먹통이 됐는데, 사실 요번 먹통은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반나절 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커뮤니티에서 와, 이 카카오톡이 독점이라서 이거 안 된다. 왜냐면 카카오톡 자체에 딸려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워낙 많으니까 카카오톡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바로 다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이거 카카오톡 대체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무료 앱 순위에 라인이 1등으로 쫙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콘텐츠는 과연 카카오톡 라인이 대체를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은 카카오톡 자체가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맵, 뭐 진짜 여러 가지 카카오 로그인하기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워낙 딸려있는 것들이 많지만, 단순히 메신저 기능으로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들어오게 되면은 카카오톡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밑에 있는 메뉴 구성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친구, 그리고 대화창, 여기는 뷰 탭, 그리고 쇼핑 탭, 그리고 기타 설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우 요거는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쇼핑하기는. 뭐 아무튼,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대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화면에서 친구들 목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앱들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친구 창이 한 방에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랑 다르게 여기는 친구를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점,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창은 뭐 똑같고요, 붐이라고 있는데 친구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커뮤니티 기능 같은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약간 통화 기록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에 있는 메뉴 구성을 보면은 여기 있는 세 번째 메뉴가 약간 이 뷰탭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커뮤니티 기능 위주로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이런 쇼핑하기와는 다르게 통화, 말 그대로 메신저의 기능을 좀 톡톡히 하기 위한 그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 앱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일본 법인에다가 만든 게 라인인데,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 뭐 아이디 주세요 이런 건 사실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보통 번호를 주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라인 번호를 가지고 이 연락을 좀 많이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통화 기능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체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팅창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일반 텍스트 기능은 뭐 당연히 차이가 없죠. 근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떤 것들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진 보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아예 채팅창 위쪽에 보였고요, 대신에 그만큼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은 좀 좁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일 같은 걸 더 보낼 수가 있는데, 일단 메뉴 개수 자체만 보더라도 여긴 8개가 있고 카카오톡에는 총 13개가 일단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 아무래도 요 아래 3개였는데 투표 기능, 일정 잡기, 그리고 사다리 게임, 요게 바로 펼쳐져 있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카카오톡에서도 당연히 이 투표 기능, 뭐 일정 잡기 이런 거, 사다리 게임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긴 한데, 우측 상단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투표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톡캘린더로 들어가가지고 뭐 일정을 등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게임의 경우에는 단톡방 같은 데서 좀 많이 쓰는 기능이죠. 카톡에서는 뭐 이렇게 사다리 타기라고 검색을 따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라인에서는 바로 사다리 게임을 누르면은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뭐 1, 2, 3번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사다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바타나 이 GIF 이런 거를 보더라도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좀 다양한 거를 지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송금을 바로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 추가로 우리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잖아요. 뭐 약속 잡을 때 나 지금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런 기능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캡처 같은 경우에도 캡처를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이런 걸 굉장히 길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살펴보니까 라인에도 대화 캡처 기능이 있더라. 프로필 숨기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네요.
비슷하게 있는 것도 있으면서 조금씩은 특화되어 있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사진을 보내면서 라인이 좀 좋았다 싶은 점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보낼 때 좀 고화질로 보내고 싶다, 원본 그대로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 원본을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한번 설정하면은 그 핸드폰을 막 2, 3년 쓰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핸드폰을 바꿨을 때마다 한 번씩 까먹지 말고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까먹고 있다 보면은 여행 사진을 받았는데 화질 좀 안 좋아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은 원본으로 보낼지 일반 화질로 보낼지 요게 바로 뜨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까먹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좋았던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기능을 담당하는 요 우측 상단을 눌러보면은 약간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먼저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익숙하다시피 사진이랑 동영상이 하나에 뭉쳐져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라인에 깔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공용 앨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일정한 주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 수 있는 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여행 같은 거 갔다 오고 나서 사진 공유할 때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톡 게시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사진들을 일정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앨범이라고 따로 묶어놓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징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라인에서는 채팅방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설정에서 자동 재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카톡에서는 무조건 동영상을 클릭해서 봐야 한다는 점, 뭐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낼 때 그때 순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일단 카카오톡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기종의 기본 카메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 라인에서 제공하는 UI의 카메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줌을 하고 이러기는 조금 불편한데 여기 아래 토글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신기하게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곧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한국어로 번역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기능은 요즘에 아예 기본 카메라에 이제 각각 OS들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인데 요런 기능이 되는 카메라를 제공한다는 게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하면서 또 불편했던 점도 있는데요. 카톡의 경우에는 여기 알림창에서 바로 읽음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는 답장을 하거나 아니면 알림을 끄거나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나는 그냥 읽고만 싶은데 읽으려면 무조건 이 방에 들어가야 되고 알림 끄기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해당 채팅방의 알림이 꺼져버려요. 읽음 처리를 하려면은 무조건 여길 들어와야 된다.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카카오톡이랑 라인을 비교해보면서 메신저의 기능으로서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봤는데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는 당연히 뭐 어떤 거든 잘 되겠지만 단톡방에 많이 쓰일 법한 그런 기능들 아니면은 메신저 자체를 주고받으면서 사진을 묶어놓는다던가 그런 기능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확실히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은 지도라던가 아니면 송금, 뭐 캡처 기능들 또는 이런 최근에 생긴 이런 예약 메시지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기능들이 너무 다양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발달한 앱이기도 하고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기능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뭐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기능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 워낙 독점 체제라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불편함이 큰데 뭔가 경쟁 구도로 됐으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모든 유저들이 다 같이 그럼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